사람이 활동을 하면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됩니다.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사람을 잠에 들게 하거나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카페인은 이 키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래서 자물쇠의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카페인을 먹으면 피로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생성된 이 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래서 카페인빨이 떨어지면 우리는 급격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스타크래프트에서 마린이 스팀팩을 쓰는 거랑 진짜로 비슷합니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 한 명이 마시는 커피는 1년에 367잔으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10대에서 20대에는 학업에 지이고 30대에는 일에 지어서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정말 엄청나죠. 저 또한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 사무실에는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카페인은 실제로 집중력을 높여주고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 신체적 기능도 개선해줘서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카페인을 완전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멀리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들을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간을 위협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내가 술을 딱히 안 먹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간 수치가 높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커피 있죠, 커피. 이 커피에는 곰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의 곰팡이는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독성이 간을 아프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커피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카페인이 부신을 자극합니다. 부신이 영어로 아드레날 글랜드인데 부신을 자극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싸움, 도주, 반응 같은 위협에 반응하기 위한 호르몬입니다. 카페인 섭취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 책을 읽거나 일을 할 때 오히려 집중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뭔가 차분하고 싶은데 그 차분했던 기억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정작 자연스레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뭔가 잘 작동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 카페인을 끊어보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간이 너무 피로해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통이 몰려옵니다. 또 머리도 멍한 느낌이 자주 들었고 결정적으로 운동할 때 힘이 너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카페인에 손을 대고 후회하고를 몇 번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인 23년 11월 아내의 출산, 저의 다이어트, 사무실 이사, 온라인 강의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등 수많은 일이 겹치면서 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커피에 의존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밤인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밤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카페인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단숨에 저의 커피 3잔 플러스 에너지 드링크의 루틴을 끊을 수 없으니 점차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2잔, 1잔 줄여나가면서 하루 1잔까지로 줄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운동 전에 보통 카페인이 있는 부스터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는데 카페인이 없는 부스터가 있거든요. 카페인이 없는 부스터를 구매해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처음엔 녹차로 대체했었어요. 커피가 한 잔에 대략 140ml의 카페인이 있다면 녹차는 그 절반인 70mg의 카페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녹차에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카모마일 같은 약간 순수한 허브차를 마셨는데 이렇게 점차 대체제를 이용하면서 커피를 줄여나갔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스타벅스의 카모마일 차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카페인을 완전 끊지는 못했어요. 이게 사실 운동에 확실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 저는 이 커피의 맛 자체를 너무 사랑하기에 하루에 한 잔 이 커피를 못 마신다면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한 잔만 딱 먹기로 했어요. 아무튼 카페인을 많이 줄이고 나니 확실히 일단 잠을 잘 잡니다. 이거 말고 더 바라는 게 없었기에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너무 일단 좋습니다. 두통이나 멍한 느낌은 일주일도 안 가서 사라졌고 지금은 오전에 먹는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키는 규칙이 있다면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로 카페인을 먹지 않습니다. 미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시 이후에 카페를 간다면 디카페인이나 허브차를 시켜 먹고 이렇게 하니 오히려 덜 피로하고 잠을 더 잘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많은 다짐과 결심을 했죠. 그것들을 다 이뤄내려면 건강이 사실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2024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